나 전직 인기가요 MC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배우 노정희입니다. 플라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인 언니랑 사이판을 놀러 갈 때 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귀여워. 정희가 짱이야. 럭키 정희. 이거를 근데 누구 주는 거예요? 진짜야. 그러면 또 이쁘게 꾸며봐야지. 어떻게 이런 멘트가 있는 거죠? 잘 되면 잘 된 거고 잘 못 되면 그냥 해보는 거였어. 완전 센스 대박인데요? 우리의 좀 즐거움을 가득 채우고자 처음으로 함께 간 여행이었어가지고 한번 남겨볼까? 해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최근에 얘기하다가. 이렇게 꾸미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이제 두 번째 이거입니다.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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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진이고요. 있지의 류진이라는 친구랑 친한데 놀이공원을 좀 편하게 가보자 해가지고 갑자기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가서 류진이가 찍어줬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하게 된 시기가 되게 맞물려 있었어요. 그때 작가님께서 한번 인사를 시켜주셨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그룹이라서 제가 먼저 다가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간간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며 지내고 있어요. I love you. 우리 팬들이 갖는 거라 했으니까. 이번에 로또월드 가가지고 먹기만 하고 온 것 같아요. 새로 나왔다는 소금빵 젤라또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던데요? 제가 추러스를 정말 좋아해서 추러스를 먹으러 놀이공원에 가던 어린 시절에 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추러스를 많이 먹고 치킨 강정같이 조그만한 것들도 먹고 버터구이 오징어도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다양하게. 그러고 나와서 저희 또 고기 먹으러 갔다 오고. 요즘은 분식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분식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떡볶이를 주 5일을 먹었던 때가 있었었는데 좀 요즘은 건강을 챙기고자 많이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먹방을 분식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혼자 판 폴라 두 번째가 완성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판다들로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팬들한테 사랑한다는 마음과 하트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짜잔! 세 번째는 이거고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 하이라키 제2의 학생증이에요. 학생증을 촬영 끝나고 제가 갖고 싶다고 부탁을 드려서 받아왔었습니다. 제의를 한 단어, 퀸! 퀸이고요. 말 그대로 주신구의 퀸 그 자체입니다, 저는. 저는? 아니, 제의는. 제의. 제의랑 저는 60? 제의의 고민들과 힘들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걸 어떻게 숨기는 방식도 좀 그게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남들에게 좀 의지하지 않는 편이고 남들에게서도 티를 내지 않고 그게 남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고 저는 거기서 다들 한 160도 아닌 줄 알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는 제 발밑에 상자가 없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자가 없이 이제 멀리서 촬영을 할 때는 해하고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거의 눈이 아니라 입을 보고 촬영을 한다든지 목이 너무 아파서 중간중간 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제 그 친구들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로 보느라.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랬는데 애들이 힘들었다고 하면 어떡하지? 정이가요, 너무 아래에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 플라에 왜 갑자기 쓸데없이 스테이크가 있나 하시겠지만 맛있어 보여서 붙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혼잡해요, 혼잡해.
아직? 자, 얘는 조금 깔끔하게 끝내려고 하고요.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게 휘낭시에예요. 제가 휘낭시에라는 빵을 되게 좋아해서 우연히 이번에 새로운 신기한 아이를 발견해서 이 친구만 이거 사진 찍을 때 7개를 먹고 그랬습니다. 7개를 먹었죠. 그리고 배불렀죠. 진짜 몰라요. 큰일 났다. 아, 저 MZ긴 한가 봐요. 분위기 좋은 카페. 예스. 완전히 내게 완전히 내 것으로 없잖아. 아, 너무 아깝다. 어렵다. 당무치? 당근 뭐야? 치와와 뭐야? 뭐지? 당근이지 뭐든 치고 봐. 당연히 뭐든 치킨 먹었다. 아이고야. 열심히 해야겠다. 당근 뭐야? 치와와? 뭐야? 뭐라는 거야 나? 또 뭐 없어요? 저 공부해 갈래요. 끝! 정신 승리도 승리다. 재판관 이거 눈 밑에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살짝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엔딩. 네? 나 전지 인기감 MC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 부끄러워. 지금까지 배우 노정희의 폴라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SQURRE 검색해.